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교도 천일법문 50회차 설교입니다. 지난 시간에 가영, 헌좌지는 정근에 대해 살펴봤고, 오늘은 여러분들 법회집 398페이지 부처님을 찬탄하는 두 번째의 정근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하모사계도사사세인자오시아본사서가모니불서가모니불서가모니불서가모니불서가모니불서가모니불서가모니불서가 욕계색계 무색계의 모든 중생 인도하고 테란스파사생의 자해로운 보호자인 근본 스승 서가모니 부처님께 귀합니다. 서가모니 불서가 서가모니 불서가모니 불서가모니 불서가 육계 색계 무색계 탐진치로 고통받는 모든 중생 인도하고 테란스파 사생의 자유로운 그런 보호자인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다 하는 의지와 각고를 다지는 부분이죠. 부처님 제세시에요. 부처님께서 법문의 초청을 받아서 그 마을이나 약속 장소에 이르면 부처님을 찬탄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명호를 불렀던 것이 바로 정근인데요. 정근이다 하는 것은요, 정성스럽고 부지런함, 또 부처님께 정성을 다해 찬탄하는 일 또는 그 의식을 말하는 것인데요. 혹여 정근을 하면서 부처님께 무엇을 이루게 해달라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든지 가피를 얻고자 하는 마음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정근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름을 많이 부른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신통력이나 무슨 도를 얻거나 소원이 성취되는 것도 아니죠. 장관의 이름을 많이 부른다라고 해서 장관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부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른다라고 해서 부처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에 귀중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어서 와라고 안으로 모셔놓고 소파에 앉혀놓고 아이고 너무 고마워 오시느라고 수고했어. 별일은 없지? 조금만 있어봐. 너무 고생해서 고마워. 진짜 고마워. 이렇게 하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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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도록 고마워 고마워. 차도 안 주고 이러고 있으면 가겄어요? 있겠어요? 부처님도 똑같야. 뭐 영문도 모르고 밤새도록 약사여래불 약사여래불 서가모니불. 지겨워서 가요. 지겨워서. 진실한 성공이라는 것은요, 자신을 극복하는 데 있어. 원래 정근은요, 21번에서 28번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의식법도상. 진실한 성공은 자신을 극복하는 데 있고 선택의 여진 자신에게 있죠.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이끌고 가는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할 것인데요. 다음은 정근 후에 부처님을 찬탄하는 탄백인데요. 서가모니불 하고 이제 정근이 끝나면 자,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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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세간 소유와 진견 일체 무여불 자고하 일심규명 정리 하늘에서 땅에서 나오지 골로 높으시니 시방
세계 다보와도 비교할 자 가히 없네. 일체세간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보와도 우리 부처 세존 만큼 거룩하니 없어. 신의 저희 이제 일심으로 머리 숙여 정례합니다. 부처님께서는요, 물질에 대한 욕망이나 집착을 버리면 욕망이 다할 것이고, 욕망이 다하면 괴로움이 다하고, 괴로움이 다하면 바로 중생이라는 허물도 벗게 되느니라. 모든 일에 구한다거나 버린다는 마음을 떠나서 긍정하고 수용하는 대장부가 되어라 하셨는데, 자, 우리 탄백이 끝나고 나면 자신을 참회하는 참회 개송을 하죠. 부처님 법을 들으려고 하면 마음을 비워야 되기 때문에 참회 개송을 합니다. 헌멸사생 육도법계 유정 다급생내 죄업장악음 참회 개술의 원죄지장시일 소재 세세상행보살도 원하옵나니 사생육도 원법계 중생들이 다급 생에 내려오며 쌓여진 모든 죄업 저희 이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참회 하니 쌓여있는 모든 죄업 남김 없이 소멸하고 세세생생 항상 하여 보살도를 이렇게 해서 참회 개송이 끝나면은요 모든 것을 회향하는 회향 개송을 하는데요. 언이차공덕 보급오일체 아등여 중생 당생 극락국 동견무량수 개공서물도 은하옵나니 이 공덕일체에 두루와야 나와 함께 모든 중생 극락국도 왕생하며 아미타불 만나뵙고 모도 성불 이루오리다. 아미타불은 자성을 뜻하는 거지요. 그래서 뭐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부처님께서는 업장 소멸을 위한 고행이나 깨닫겠다는 집착에 선정을 벗어나서 뭐 선정도 고행도 다 버리라는 거지요. 지은 바 없이 공덕을 짓고 무주상 보시를 하고 지은 바 없이 공덕을 지라 그러는데 뭘몇번 쓰고 몇번 읽고 절은 몇번 하고 무주상보시, 마음속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보시를 하려는데 뭔 좋은 일을 했다 그러고 다니고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공한 바의 이치를 실천하면 인과도 업도 없는 중도의 해탈을 얻는 것이니 절은 몇 번을 했고 절에는 얼마를 다니고 독경 사경은 몇 번을 하고 불사는 얼마를 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본성을 떠난 외적인 것에 얼마나 집착을 하느냐 안 하느냐 바로 그것이 문제다라고 하셨어요. 사바 천일교도 천일법문제 50회차 석일본이었습니다.